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여기 노타리 공사예요. 여기 톨게이트에서 나올 때 조심해야 해요. 나오면 원형 노타리로 다 바뀌었어요. 여기 오시는 길 한번 설명 또 드려볼까요? 여기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돌아서 요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를 끼고 여기도 원형 노타리로 바뀌었어요. 야, 이거 개발이 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유소 끼고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예, 여기 쌍선이, 예, 여기 쌍선이 쬐그맣게 있어요. 쌍선, 노란선. 여기에 소소한 캠핑카라고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 토끼 대가리도 있고. 그래서 좌회전하면은 쭉 들어오세요. 그 논두길로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빠지요. 쭉 들어오시면 여기서 Y자 길에서 다시 여기 조금 허접한 간판이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예, 소소한 캠핑카는 가는 길로, 이 길로 곧장 들어오시면 돼요. 쭉 길게, 예, 길게 들어오다 보면 유치원이시요. 노란 건물. 여기서는 정속이 30km입니다. 30km. 예,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세요. 여기. 야, 이 차 댈 때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차 댈 때도 없고. 아이고, 막, 정신이 없어. 하늘이 그냥, 꾸지꾸지, 이러네. 비 올라오고 그러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린겨? 수동으로 켜놔져가지고. 프리스모? 아, 이거 팔렸죠, 이거. 1480만원. 네. 팔렸습니다, 이거. 차는 뭐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충성.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어르신들. 올류 카니발 작업하고 있는, 올류 카니발 전기장치하고 뭐 이것저것 넣는 건데, 배터리를 자가로 갖고 오셨어요? 하나를 더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한 430암페어 한가 되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내일 출고지? 네. 예. 열심히 해, 부지런히. 예. 어, 시원하다. 역시 여름은 에어컨이 있어야 돼. 이동식 에어컨이 최고요. 고장나면 갖다 내버리고 새로 사고, 수리할 수 있으면 또 새로 수리하고. 아, 어디더라, 이 사장님 차가? 이 차가, 면목동 사장님? 면목 없습니다. 면목동 사장님. 아, 이것도 해가고 있네. 박병혁, 인천이네, 인천. 박병, 박 사장님. 야, 오늘 날씨 바람도 안 불고 끝내준다.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진짜 끝내주네요. 아, 이거 빠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기만 계속 들어오고.
날 하늘이 그냥 새파래야 되는데 우중충하네 그냥. 에? 7414 뭐시요? 7414 사장님 차네. 7414. 아, 부산 사장님 거네, 부산. 대구 사장님 차네. 대구 사장님 차. 어, 이거 좋다, 이거. 야, 차 좋아. 이거. 이게 한 36, 7만원 하는 것 같아요. 39만원이니까 36,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차 깨끗합니다, 그냥. 새 차네, 새 차. 이야, 이거 스피커 탐난다. 스피커 좋아해. 요걸 인터넷에서 사시면 돼요. 11인승 5벤 그런 차들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콘솔 박스라고 그래요. 콘솔 박스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인터넷가가 39만원, 36만원 뭐 이 정도 있고 그 밑에도 싸구려 허접한 것도 잔뜩 있습니다. 이걸 넣으려면 요 의자를 잠깐 떼었다가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럼 불편한 점이 좀 있지만 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